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아, 최근에 아, 물론 강하게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폭락장에서도 아, 닥터K 회원들 수익으로 상당히 즐거워하시니까 제가 임무를 다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닥터K가 최초로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6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아, 많은 참고해 주시고요. 어저께도 아, 수익 실현 이후에 그죠? 다시 거의 비중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 양호하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아,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방송 링크 밑에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한번 나중에 아,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먼저 아,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아, 강세 보이면서 갭 상승 출발했다가 아, 그대로 밀려버리는 상황인데 아, 일단은 양호하다. 왜냐하면 여기 아, 그죠? 저항을 받던 권역을 강하게 뛰어넘었는데 아쉬운 것은 그대로 아, 장대 양봉으로 아, 장대 음봉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만 아, 오늘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밑으로 또 쳐져버리면요 시원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 음봉을 또 말아올리는 시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양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 밑으로 쳐지는 게 원래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여기 아, 지지권에서 과연 반등을 해낼지가 미국 증시를 보는 아,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 무너진 아, 이평선 여기는 뭐다? 저항이거든요. 저항권 임박하니까 밀리는 겁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전혀 10% 올라갔다가 뛰어 오르고 나니까 그래도 나스닥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뛰어넘고 나면요, 이렇게 뛰어넘고 나면 좀 밀린 듯 했으나 여기 나스닥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만약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반도체 지수 괜찮아지고 우리나라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괜찮아지는 상황이겠죠? 자, 중국이 상당히 어저께 의미 있는 20일 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 증시가 거의 20일 다 돌파했습니다. 니케이도 그렇고요. 아, 독일도 전일 아, 2.79% 상승.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별로 나쁜 거 없다. 그러나 미국이 상당히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가진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 원달러 환율도 여기 위로 잘 못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아, 통화 스왑 600억 달러 규모로 아, 체결한 부분에 150억 달러가 아, 실행됐거든요.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1200원대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외국인들이 아, 좀 더 들어오기 쉽다. 외국인들이 돈 바꿔서 또 들어오면요 아, 환율은 더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 아까 시원찮았는데 많이 반등했습니다. 현재 아, 0.32% 0.39% 상승 중이니까 양호하고요. 아, 미국 시장이 흔들림에는 아, 원유가 흔들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석유화학 아, 업체들이 상당히 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도 아, 원유 감산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OPEC 플러스 회의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좀 주춤해지면서 곧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이런 가능성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뉴욕에서 증가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많았던 뉴저지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 사망자가 줄었다. 어쨌든 그죠? 죄송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았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유로존에 신규 확진자 엄청나게 많은 진원지로 알려지는 이탈리아도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런 쪽도 봉쇄하고 있던 부분 조금 풀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전일 삼성전자가 6,400억 틀렸습니다. 6조 4천억
규모로 실적 발표 양호하게 나왔고요. 반도체가 여러분들 집콕 수혜가 될수 있습니다. 뭐 게임이라든지 결제 관련 인프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늘려 나가려면 반도체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반도체 섹터는 코로나 이슈와 조금 영향이 덜할수 있다, 덜할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편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무디스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경쟁국 대비해서 회복력이 빠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발음이 되게 안 좋네요. 자, 우한 봉쇄 오늘 해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증시 안정펀드 10조 규모 중에 3조 투입하는 1차로 그런 날입니다. 자, 이번 주는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에 관한 상황은 녹방으로 올려놨으니까 이제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리바이벌 너무 하면요, 여러분들도 지겹고 저도 지겨워요. 자, 코스피 지금 출발 상황 보시자면 0.5% 정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가지 또 이슈는요. 어제부로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더 커지거든요. 닥터K가 선물 전문가입니다. 선물을 13년 이상 했습니다. 선물 옵션을. 그래서 비교적 이 지수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페이크를 잘 잡아내는 편인데요. 바닥권도 잘 잡아내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중에 더욱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요. 굳이 하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누적 선물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상황이고,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분기 이내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걸본 적이 없거든요. 5만 3천 계약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저께도 방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옵션 포지션을 보면요,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소폭 매수. 그러니까 하락 방향으로 약간 헤찡그러나는,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약간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옵션을 벌고자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주포인 선물을 대량 매수해놨기 때문에. 어저께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 누적으로 보시자면 외국인 상방으로 올라가야, 위로 올라가야 수익 나는 구조입니다. 개인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은행, 기타 금융도 비교적 상방으로 해놨기 때문에 연기금은 내려가라고 하방으로 잡은 게 아니라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사들어오거든요. 만일에 빠질 때 대비해서 하방 잡아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너무 쩔 필요도 없고요.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코스피 1800을 다시 돌파한 상황이니까 어저께 양호한 흐름 이렇게만 진행되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더 땡기면서 갔어요. 코스닥이 더 강할 것이다. 예측도 퍼펙트. 다만 전일 코스피에는 기관이 좀 사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코스닥에는 기관 외국인 다 매도. 그래서 상당히 흔들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장이 강해가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생각합니다. 왜? 닥터K는 우리나라를 주무르는 세력이,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외국인이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증시인데 왜 외국인한테 다 좌지우지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바람직하다. 그 생각하고 있고요. 전일 매매 포인트 드렸던 부분 중에 손절도 하고 다시 여기서 챙겨 먹고 손절도 하고 다시 편입도 하고 뭐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공개 방송 좀 많이 했죠. 오전 내도록 했습니다. 수익 인정시켜 드렸고요. 자, 일단 세트는 헬스케어 83,000원권 우리 매수 단가입니다. 이것도 손절 한번 하고 다시 편입했습니다. 올라가면 먹으면 손절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퍼센트 손절도 아니에요. 올라간다 기회야. 일단 셀트리온도 일단 상승 출발.
자, 삼성전자 벌써 편입해 와서 챙겨 먹고 하이닉스도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부. 그리고 해증도 걸어놨어요. 플러스 나죠? 여러분들 해증 왜 걸어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시장 하락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채워놨으니까 해증 2개 걸어놨습니다. 5%씩. 그러니까 no problem. 빠지는 것도 별로 없어. 실컷 챙겨 먹었어. 게다가 빠지는 거는 해칭이 커버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 최고급 트레이딩. 여러분들, 닥터K가 초특급 단타 트레이더입니다. 팀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 선수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닥터K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다 선수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야, 니는 선수냐? 검증 한번 해보시고, 그죠? 흔들려. 자, 팀원들 들어와 계시면 제가 채팅방 지금 못 봐요. 바빠가지고 시장 조금 흔들립니다. 0.5, 0.74 빠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잘 보이다네. 그러나 노 프라브럼입니다. 여기 지키면 별 무리 없어. 요. 외국인 또 들어오네. 외국인, 야, 좀 사줘라. 오늘 한 3천억만 사줘라. 많이도 안 바란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나 해요, 여러분들. 회비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하다가 500, 1000 꼴지 말고 같이 하시면 아까 수익 난거 봤죠? 좋아 죽습니다.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질게요. 벌수 있다고 확답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심지어는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달에 6천만 원 투자하는 분이 2,1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37% 수익. 그거 뻥 도쳐가지고 예를 들면 야 오기만 해봐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광고하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적 없어요. 오시더라도 그렇게 너무 기대하고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잠깐만요,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경석, 경석 별로 손실 아니면 다 끊어. 경석 딴 사람은 보릅니다. 주식한 지 이틀 돼서 그래요. 경석 KMW하고 에코프로 BM하고 풀었으면 끊어. 그냥 욕심내지 마. 대응 안 돼. 혼자서 삼성전자 들고 가. 아, 셀케 또 밀린다. 셀케 잘 봐야 돼요. 여기 딱 깨고 내려가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얄짤 없어요. 8만원 깨지면 안 됩니다. 야,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해?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실제로 그래 됐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조금 올라가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조금 불편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 다음날 박살 났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난 다음에 아무런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요, 경석!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평정심 유지해야 된다. 형이 장중에는 말잘 못해줘. 방송에 들어오면 무조건 내가 좀 많이 알려줄게. 에코프로 BM 일단 땡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줄 알아요? 일단 야간장 개장이 안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봐봐. 쭉 뺐다가 들어올리죠? 장중에 대응 잘해야 돼요. 지금. 특히 아침 1시간 여러분들, 닥터K에게 호감을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쉐끼가 약 파나 그러는데 약 팔고 있는데 가짜 약은 안 판다, 쉐끼야. 써니님, 셀제 던져. 이거 힘 떨어졌어. 올라가도 후회하지 마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야, 잠깐만. 0.7, 0.8 빠져. 이 봐봐요. 미국 별로 흔들림 없거든요, 현재. 어저께 미국 올라간 것도 없어. 그죠? 장중에 변동성이 달라집니다. 미국하고 초반에 삐딱선 탈수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미국 선물하고 완전 99% 퍼펙트하게 같이 커플링 됐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봐가면서 대응 잘 할게요. 야장님, 셀케 많이 들고 있으면 줄여요. 빨리 줄여나가요. 야장님. 알겠죠? 줄여나가요. 이거 안 돼. 잘못하면 깨지면 많이 빠집니다. 꼭대기 있어요. 비교적.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해찡그러난 거1.7%, 1.3% 올라갑니다. 일단. 야, 지금, 아, 좀 위태로운데? 슈퍼맨! 슈퍼맨! 오늘 없냐? 야, 이거. 팀원들 시그널 날라가니까 잘 봐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다 노출 못 시켜요. 노출시키면 말하는 순간 팍 빠져요. 잘못하면 다 던지면 그죠? 10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도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럼 알아서 그죠? 응? 자, 인수님 있으면 카카오 제가 그때 봤을 때 단가 그렇게 안 나빴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던져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저께 잘 던졌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제가 홍님 카카오 매도했는가 모르겠어요. 워낙 채팅을 많이 날려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여기만 안 무너지면 양호하고 이거 그냥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카카오 들고 가세요. 카카오 좀 편입해가 갈 필요 있습니다. 약간 밀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다음에 추가하면 돼요. 여기 밑에 이평선 탄탄하게 받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야장님도 셀케 딱 무너지잖아요. 보유 비중에 친자 일부 빼고 다 던져요, 그냥. 아, 이것이. 왜냐하면 코스닥이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시그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코스닥이 다 왔거든요. 뭐고 온거 있으니까 그죠? 욕심 안 부립니다. 한번 당했습니다. 야, 짜증나네.
그러나 손실 아니에요. 큰 손실 아닙니다. 아, 이거 그냥. 참, 아쉽네.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진짜. 아, 날라간다. 아, 짜증나. 됐습니다. 다음 전략 갑니다. 던졌다가도 다시 돌아서면 다시 사놓습니다. 이게 단타예요. 아, 이거 너무 잘 간다. 아. 아, 진짜 짜증나네. 아, 퍼펙트하게 들어가놓고 이거 놓쳤네. 아, 짜증나. 아, 다시 사했습니다. 다시 사. 다시 사 했다고요. 처질 것 같아가지고 시장도 흔들흔들해가 던졌는데 다시 가죠? 바로 다시 산다고요. 5분 이내에.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거 잘한 거다고요. 와, 이거 미쳤어, 이거. 아, 진짜 미치겠다. 그러나 손실 구간 크게 없었어요. 와, 미쳤어. 두 개. 미치겠네. 좋아하지도 못하고 참 미치겠네요. 아이고, 미치겠다. 좋아하지도 못하고 진짜 다시 사 넣었습니다. 다시 사 넣었어요. 아, 이거 봐봐. 해필 또 왜? 전략 매도야. 아, 이렇게 생각을 너무 좀 고정을 하면 안 돼요. 코스닥이 저항 임박이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 솔직하죠? 솔직하죠? 그죠? 던졌다는 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생방에서. 저 그런 거 가리는 사람 아닙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실컷 먹었는데. 약간 못 먹었을 뿐이지. 그죠? 그 손실입니까? 못 먹었을 뿐입니다. 궤변입니까? 아닙니다. 더 손실 보기 싫어서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칭 한 거예요. 그냥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잘 따라와요. 다시 매수한이는 있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직장인들 많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못본 사람은 진짜 재수입니다. 그런 재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이. 못 봤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사람 있어요. 못 봤는데 어떡하기는요. 재수죠, 뭐. 그죠? 일단 양호. 아이, 농담도 안 논다. 짜증나가지고. 경서가 이게 주식이다. 놀래가지고 던지면 올라가기도 하고, 야, 이것도 뭐야? 또 빠져. 이틀 만에 손실 안 봤으면 됐어. 경석. 요 경석.
이틀 만에 손실 안 봤으면 됐어. 플러스였던 것 같았어. 이틀인데 손실 안 보면 됐지. 이거 쉽지 않아, 지금. 장이 완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셀제는 82,000원 넘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햇진 그려놓은 거는 막 적당하게 지 알아서 놀도록 놔두면 되고요. 아, 확실히 페이크의 성량이 좀 달라졌어. 와, 좀 달라. 그죠? 죽여놓고 그대로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죽여놓고 그대로 들어올려요. 지금 안 봤거든요. 미국 시장도 같이 움직이면 인정. 안 움직이죠? 제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원래 이렇게 쭉 빠지면 같이 쭉 빠져요. 근데 미국 안 올랐거든. 찔끔 올라올 듯말듯 하는데 같이 팍! 안 올라오고.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야. 달리 움직입니다. 이런 걸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디커플링입니다. 지금, 이제는. 변동성 커진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선물 사 들어옵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못 차린 건 아닌데 짜증이 딱 나네요. 아, 떨쳐버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 멘붕하고 멍 때리고 그 다음 대책을 안 세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한 건 당한 거고 잽싸게 다시 따라갔어요. 간만에 한번 샤킹 당하고 나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이긴 해요. 와, 당했네요 한번. 됐어요. 딴 거는 뭐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됩니다 현재.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KMW가 과연 여기 왔을 때 사야 될지 내가 그냥 수도배야 될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좀 상당히 비교적 제가 결정이 빠른 편인데 와, 사실 결정 지금 확실하게 못 내리겠어요. 5% 10% 정도 사들어간 건 무리 없거든요. 비중을 늘려야 될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올 만큼 왔다 싶은 생각이 딱 드니까 흔들흔들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야, 이거 오늘 아침에 시그널 안 보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건 좋아 죽겠다. 이거 사자마자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날라간다. 아유, 죽겠다.
이거 뚫으면 여기 7만 6천 원 간다고 아침에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벨이 굳신 상황입니다. 2차전지가 괜찮나? 2차전지가 괜찮네요. 시작 다 괜찮습니다. 아, 이거를 아침에 안 던져야 발라먹어 이러면서 광분을 하는데, 하, 미치겠다, 진짜. 이건 못 따라가잖아, 봐. 아, 너무 팍 올라가니까 못 따라갑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시 잡히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외국계가 들어오네. 요거 봐요. 외국인 이제 지금 수급이 슬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입니다. 삼성전자 더 들고 갑니다. 안 던져요, 삼성전자는. 갈거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이것도 한번더 치고 한 8만 8천 정도 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한번 챙겨 먹었으니까, 노 프라브럼. 아까 챙겨 먹은 거 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들고 갑니다. 해칭도 걸려 있고 별 무리 없어요. 케이는 복수 기회 왔거든요. 아, 이건 진짜 조금 고민돼요. 지금 괜히 덜렁 따라 들어갔다가 두번 맞거든요. 잘못하면 올라가면 더 좋은데 욕심 안 부릴랍니다. 많이 먹었어. 먹어 왔어.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릴랍니다. 있는 거 10%만 가지고 먹을게요. 장더 봐야 돼요. 지금 흔들림 되게 심하니까 더 먹겠다고 깜짝대고 때렸다가 밑에 또 처지면 손절 한번 했는데 또 하고 완전 멘붕 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왜 이래 흔들려? 당연하지. 당연하지. 야, 이 처진다. 아, 우리 코스피도 한 단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 인버스 추가! 빠지는 거안 두드려 맞아요. 인버스로 먹어냅니다.
지금 시장이 더 가봤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 방에 이렇게 못 치고 가요. 그죠? 벌써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죠? 올라가면 좋지. 종목이 많이 있는데. 인버스 합해봤자 10%밖에 안 되는데, 양쪽 10%, 10%, 20%죠? 총목 80%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올라가면 20% 손실 보고 80% 수익 납니다. 이상한 거 들고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종목 까지고, 인버스 까지고, 이러면 안 되죠? 종목이 지수 연동 종목이에요. No problem. 그리고 코스닥은 뭐, 셀케하고 정도니까 별 문제 없어요. 셀케가 좋다는 게 아니라 셀케 긴장해야 돼요, 다. 셀케 긴장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힘들어져 처지면 안 돼요. 자, 누적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손절할 건 손절 가볍게 하고, 한 방에 안 말아 먹어야 돼요. 그죠? 다 먹으려 하면 안 돼요. 다 먹을 수 없어요. 컴퓨터도 다 못 먹습니다. 다만, 허구한 날 깨지고 수익 질끔, 허구한 날 깨지고 수익 질끔, 이건 곤란하죠. 허구한 날 먹고 손실 조금, 허구한 날 먹고 손실 조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매물 압박은 받고 있는데 비교적 그래도 좀 느낌이 탄탄한 느낌이 좀 드는데 셀케는 어떻습니까? 밑으로 조금 처졌다는 게 느껴지죠? 한번더 처지면 푹 내려갑니다. 블록 딜 이슈도 좀 있고 그죠? 그러면 추후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빨리.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만약에 더갈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격이 있어요. 너무 이격이 있습니다. 저 원래 전략은요. 한번 들어갔고 여기까지 쳐줘도 7만까지 쳐줘도 추가 매수하면 단가 팍 낮아지기 때문에 반등할 때 빠져놓은 게제 전략이었는데 전략 수정했습니다.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타이트하게 뭐 분할 매수도 좋은데 지금 그냥 손실 크게 확대하면서 끌고 안 가고 그냥 손절로 쫙쫙 끊어내고 먹을 건 먹고 이렇게 딱 하겠습니다. 그게 더 훨씬 나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우리 회원들이 팀원들이 이야 조금밖에 안 빠지는데 던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KMW 다시 사 들어간 건 성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사 들어갔잖아. 던진 건 던진 거야. 페이크 당했어요. 푹 빠질 것 같아요. 던져 딱 했는데 다시 올라타죠. 다시 사 놓. 딱 그랬습니다. 여기 가격이 여기 꼭대기 아니고 그죠? 시그널대로 해야 돼요. 시그널대로 그죠? 주식 잘하는 사람 닥터케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식
경험 없는 사람은 야, 이뭘 그리 샀다 팔았다 해 이렇게 딱 이야기할 거고요. 진짜예요. 야, 좀 하네 딱 이렇게 할 겁니다. 좀 하네 이러면서 던지놓고 올라타니까 바로 사놓는다고? 와, 눌려주니까 다시 산다고? 좀 하네 딱 이럴 겁니다. 제가 살아남은 기법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남은 기법. 닥터K가 해외 선물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가보면 있어요. 제가 살아남은 기법대로 합니다. 처지면 미련 없이 던지고요. 본전 비슷하거든요. 어저께 먹었어. 노 프로블럼. 올라타나? 와. 와 하고 넋 놓고 있지 않고 사 애가 쫓아간다고요. 그게 초특급 트레이드가 하는 매매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흔들리네. 삼성전자는 조금 흔들리는 것도 그냥 용서해 줄랍니다. 이건 쫓아가면서 안 던질랍니다, 이거는. 올라간 것도 별로 없어요. 완전 바닥 대비 말고. 하이닉스는 많이 쳐지면 좀 긴장해야 돼요. 올라간 것좀 있거든요.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도 뭐 별로 긴장 안 돼요. 먹은 게 얼만데, 뭐, 그죠? 먹은 게 얼만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이닉스는 닥터케이의 밥이라고. 왜? 딱 오르겠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깨지기 전까지 계속 매매합니다. 아까 수익률 보여드린 게, 많은 걸 보여드린 게 아니라, 종목 잘 나온 걸로 보여드린 겁니다. 수익 괜찮게 나고 있었어요. 챙겨 먹었습니다. 손가락 안 빨고 빠지는 거. 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장 흔들려요. 아까 인버스 4하고 난 다음 내려갔죠? 인버스 4하고 난 다음 내려갔죠? 퍼펙트. 그죠? 매수 포인트가 좋다는 걸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인버스 4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갔어. 이봐봐. 그죠? 아이, 삼성전자가 좀 처지네. 매수 포인트가 좋다니까요. 한 번씩 당할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죠? 속아라고 그렇게 치는데 속아줘야죠.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농담 아니고 속아라고 속이는데 속아줘야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XX 하면서 계속 잊지 말고요. 페이크함 쳤냐? 아유, 함 당했네. 딱 이러고 말아야 돼요. 비교적 빨리 평정심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 그 다음 대응했습니다. 선물 옵션 해봐요. 얼마나 페이크만 하는 줄 알아요? 죽는 척 하다 바로 올리고 이런 거 허다합니다. 올라간 척 하다가 밑으로 팍 때리고.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봐왔다고요. 와, 요게, 요두 개가 오늘 완전 사람을 가지고 농락을 했네. 하나는 복수하고 있는 중이고. 야, 디스코. 에코 프로 BM 가지고 있냐? 야, 니 재수다야. 형이 아침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 던져있거든. 야, 디스코. 3분의 2 던져. 올라가는 거. 3분의 1로 먹고. 욕심 부리지 마. 또 먹었잖아. 어제 먹고 또 먹었잖아. 하나도 대응 못했으면 이거 먹어. 빨리.
KMW. KMW 그냥 조금 더 본다. 삼성전자 좀 흔들리는 거 그냥 패스. 셀케하고 셀트리온 좀 긴장해야 되고 이 셀케 이거 아무래도 시원찮아. 에코 없다고? 꽁이님 팔아라 한다고 또 잽싸게 팔았죠 그죠? 페란드를 무조건 하니까 오늘 한번 당했습니다. 짜증나 그죠? 와 짜증나네. 이렇게 날아가는 걸 여기서 완전 당해가지고 와. 평소처럼 너무 잘하지 않겠다가 여긴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미안해요. 손절하고도 미안하다 소리 잘안 하는데, 그죠? 이번엔 짜증수 나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카카오는 뭐 별로 크게 뜬지라고 소리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카카오는 좀 들고 담아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뭐 약간 흔들릴 수 있어도 이건 좀 들고 가도 큰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잘못 팔아보면 또 위로 잘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당히 냅두세요, 이거는. 너무 긴장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이건 냅두세요, 이거는. 우리는 선수한테는 제시했습니다. 사, 봐라, 이렇게. 이거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그대로 움직이네. 근데 빨리 대응 안 되면 그냥 적당히 들고 가요. 그 전에 먹은 거 많아서 대박이지. 어깨 뽕 들어가 있는데. 뭐큰 손실도 아니잖아. 먹었고.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정도 다시 샀으니까 뭐 손절 축에다 속하는 거예요. 그냥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야, 이 셀케 이거에 참 문제네. 힘 떨어진 게 느껴지거든. 와, 참. 제가 너무 이렇게 흥분할 건 아닌데, 흥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꼭대기에 물려온 사람이 있어. 그래요. 신규 회원이. 제가 그 사람 마음이 이입이 되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뭐, 제가 조그만 흔들림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9만원 위에서 물려왔거든요.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야, 한번 더 치고 간다, 이거. 욕심 안 부린다 했습니다. 욕심 안 부려요. 와, 이게 끼가 있네, 끼가. 아, 이거 퍼펙트 하게 지금 냅쇠 나오고 지금 진짜. 와, 이 장중 흔들림이 달라요. 지금 확 느껴져요, 몸에. 원래 이 흐름이거든요. 원래 아침에 한 3, 40분 이 흐름이에요. 원래 이봐라. 쭉 빠지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다? 빠진 데다 다시 올라오고 폼 잡아. 이렇게 안 해요, 원래는. 쭉 같이 빠져요, 원래는. 그죠? 같이 봐왔던 분들 알잖아요. 똑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똑같이 잘안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밤에 장난질 못 쳤으니까 아침에 지금 장 초반에 장난질 치는 거예요. 위로 데리고 가고 싶으면, 예를 들면, 그죠? 그렇다고 너무 우려할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우려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 흔들흔들 시켜놔갖고 위로 올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뭐 위협하고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간다 이 내려간다 이러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간다 이러면서 그래 놀래가지고 선물 매수한 애들 다 털고 콜 매수한 애들 다 털면 털었냐? 털었냐? 하고 은봉 딱 때리다 바로 들어올리고 이런 거 속출합니다. 속출해요. 야, 셀키가 시원찮아. 써니님, 듣고 계십니까? 셀지, 나 아까 이거 위험, 여기 내려오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두 번은 이야기 안 해요. 카톡도 날렸어요. 그죠? 셀제.
내가 슈퍼맨을 왜 찾았더라? 이게 상승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추가 상승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욕심 안 부린다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던져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땡큐지. 어제 사들어와가지고 4, 5% 먹었으면 됐지.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 판단을 자꾸 하는가 하면요. 딴 때보다 훨씬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죠. 여기 다 와서 그래요. 다 와서. 잘못하면 되게 심하게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도 지금 마이너스 0.8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은봉, 미국 은봉 봤죠? 미국 은봉. 마이너스의 폭은 작아도 미국의 은봉이 커요. 올라가던 거다 토해냈습니다. 저렇게 되면 우리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는 겁니다.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자꾸 흔들흔들하니까 게다가 미국이 선물이 막 깨지고 있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도 대응하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이렇게 달라야 돼요. 평소하고 시장 상황에 대처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작백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저께 확 사들었다. 전일날 확 사들었다가 어저께 팍 챙겨먹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챙겨먹고 일부 갖고 넘어온 거 손절 조금 할건 손절하고 아니다 싶어서 던졌고 다시 들어간 거 다시 들어가고 챙겨먹는 건 챙겨먹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는 평상시처럼 한 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 체험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리딩하는지 그것을 여기 다 날려드려요. 이렇게 다 그냥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랍시고 하루에 카톡 10개 날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응이 됩니까? 니 알아서 대응 아닙니까? 니 알아서 대응. 그죠? 니 알아서 대응 아니다. 장중에 풀타임 케어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요. 믿을 사람 한번 믿어보시고요. 못 믿겠으면 믿음이 갈 때까지 더 지켜보십시오. 그 이후에 믿음이 간다 하시면 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야, 슈퍼맨. 형하고 한 이틀 했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 안 낫다? 100번 낫지. 100번. 삼성전자 제법 물렸었는데 거의 다 올라왔잖아. 거의 다. 혼자였으면 주가 매수 타이밍 이런 거잘못 잡았으면 저기 위에 오늘 같은 날좀 올라간다 싶을 때 이런 데 꼭다리에서 산다, 꼭다리. 그 전에 미리 사 들어왔어. 그러니까 단가 확 낮아지지. 셀트리온하고 양호한 흐름으로 다시 조금 전환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안 던진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갑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원 위에서 단기 매도할 겁니다. 5만원 위에서. 딱 5만원 말고. 5만원을 올라타야 돼요. 지금 상당히 저항권은 맞아요. 근데 아까 반복합니다만 하이닉스하고 좀 달라요. 하이닉스보다 못 갔기 때문에 얘가 갈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 더 있고요. 그렇다 해서 밑으로 팍 조정받는다기보다는 삼성전자는 별로 간거 없어. 여기 딱 틀어막혀가지고. 그럼 얘를 돌파 시도를 시키고 SK 하이닉스를 밑으로 좀더 매도하면서 여기까지 내려보내면서 지수 적당히 컨트롤 할 가능성 있다라고 점치겠습니다. 일단 양호하게 지수도 추가 하락 안 하고 딱 붙들어 놨네요. 야, 많이 죽이긴 싫다 이거지. 참, 응? 좀 흔들어 제끼고는 싶은데 많이 죽이기 싫다 이거지. 주식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외국인 트레이더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모니터 반대쪽에 있는 외국인 트레이더하고. 야, 왕창 죽일라니까 좀 그렇지? 선물 왕창 갖고 있는데? 응? 그런데 옵션 만기일도 다 됐는데 좀 털긴 틀어야 되잖아. 그지? 밑으로 쭉 조지는 척 하다가 여기 인근에 적당히 갖다 놓으려는 생각 아니야? 응? 아이고. 왜? 많이 조지고 싶으면 벌써 조졌습니다. 미국 선물 막 빠지고 있는데, 물론 낙폭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낙폭입니다만, 그죠? 야, 오늘도 처지냐? 이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패고 싶으면 팰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맞다. 야, 슈퍼맨, 너 가지고 있는 거 어때, 지금? 다른 거. 슈퍼맨, 올때 가지고 온 거. 상태, 푸른 거 보이는 것 중에 최고 안 좋은 것부터 끊어라. 현재 일일이 다 케어는 안 되겠고, 보이는 것 중에 푸른 거 최고 안 좋은 것부터 조금씩 끊어. 시장 흔들릴 수 있어. 음성톡으로 차트 그려가면서 일일이 다 설명해 줬습니다. 성의 있는 남자예요, 저. 그죠? 전화통화.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전화통화 30분, 40분씩 상담해 줍니다. 힘들어 하니까.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접근할 때 궁금해 하니까. 새벽 1시 반. 새벽 4시에 카톡 이릅니다. 빈정거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거나, 얼마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러고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좀 날리지 마십시오. 아이고, 미치겠다. 야,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야, 간만에 당해보는 페이크네. 간만에 당해보는 페이크. 코스닥이 페이크가 좀 심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흔들림이 대박이에요, 코스닥이. 이봐봐, 코스피는 그렇게 대박 흔들림은 없었잖아요? 코스닥 봐요, 막, 팍! 뺐다가 막. 팍 뺐다가 팍 들어올리고 정신 못 차립니다. 이봐요. 셀케도 푹 뺐다가 왔다리 갔다리. 야. 셀케는 8만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셀케는 8만 지켜야 돼요. 야, 디스코야. 그러면 지금 KMW 다 들고 있단 말이지? 맞다, 1번.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한 분 비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리딩, 나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카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장 마치고 카톡으로 한번 날려주시고 되게 급하다 하시면 장중이라도 일단 한번 날려보십시오. 최대한 빨리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닥터K가 최초로 할인 서비스 한번 여러분들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로 드리는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시간 길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KMW 간다. 일단 15 추가되어 있거든, 15. 그럼 아까 약간 끊었다 해도 아쉬울 거 없어. 그냥 올라가면 돼요. 야, 이게 퍼펙트지. 손절할 건 손절했고, 다시 사놓아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먹으면 돼. 이게 퍼펙트입니다. 야, 디스코. 만약에 조금 흔들리면 한번 자, 이거 도갈 폼이거든? 야, 이걸 어떻게 해, 응? 참. 올라가는, 말아 올리고 있죠. 말아 올리는 폼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섹터도 RFHIC도 괜찮고, 더 들고 갑니다. 일단 강해요. 더 들고 갑니다. 디스코 때문에 안 되겠다. 30분 연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해야 돼. 여기 잘못하면 밀리고 뚫고 올라가면 대박이기 때문에. 자, 음악 한곡 듣고 30분 연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아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야, KMW 간다. 참 폭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손절했다고 어그적 안 그리고 다시 올라탄 다시 사고 다시 눌림목이 다시 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절할 수도 있죠. 다시 먹어내면 되는 겁니다. 와, 둘다 날라가. 코스닥이 다시 돌아서네.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죠? 얘는 별로 돌아서는 것도 없어요. 조금 돌아선다. 우린 돌아서려고 막폼 잡아요, 일단. 자, 여기서 이제 뭘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요. 인버스를 각각 10% 들고 있거든요. 추가로 더 코스닥이 치고 가가지고 인버스를 진짜 말 그대로 장렬하게 산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적당하니 절반 정도는 던지느냐, 그 결정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뭐 그만하니까 아직 그걸 결정할 필요 없고요. 왜?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를 딱빵 띄우면 좀더 가거든요. 그런데 장끈 임박이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관 내공이 쌍끌이 매도네. 케이 치고 갑니다. 야, 케이암돌 간다. 와. 이렇게 되면 더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간다고요. 페이크를 치고 난 다음에 반대로 가죠. 더 많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털어내기거든, 털어내기. 야, 이러면서 확 세게 확 밀었는데 대번 들어올리죠. 와, 이거 대응은 진짜 퍼펙트다. 잽싸게 따라가가지고 안 빨잖아. 진짜 바닥 안 왔으면 인버스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인버스 사요. 떡락장 오면요 집다 팔아가지고 인버스 사요. KMW 날라간다. 와, 참. 한번 당해주고 복수하면 되지 이렇게. 노 프라블럼입니다. 6만 돌파하면 6만 5천원 간다 그랬습니다. 한번 당할 거 당해주고, 먹을 거 먹어주고, 그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진짜 바닥 안 왔으면 집 팔아가지고 인버스 사요. 제 예측으로는요, 다시 폭락장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예측으로는요. 조금 흔들흔들은 당연하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조금 흔들흔들하고, 뭐, 좀 흔들하고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긴장해야 되는 순간은 20일 다시 깨고 내려가는 순간, 20일 다시 깨고 내려가는 순간, 아, 큰일 났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때가 한 달이 될지, 더 길어질지 모르는데, 손가락 빨고 계실랍니까? 시장 빠진다고? 야, 코스닥이 세게 치고 갈 폼인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폭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줄이고 있어요, 매도폭. 그러면, 자, 시그널 날라가요. 인버스 절반 던지라 했습니다. 왜? 상승, 다시 추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샀던 거, 던집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냐고요? 이 뚫고 가는데 가만 넋 놓고 있으면요. 여기 다 두드려 맞습니다. 다 두드려 맞는다고요. 인버스, 에이씨, 아침 샀는데 손실? 안 던진다고요? 내려오면 5 있거든요. 됐고. 그죠? 푹 올라가면, 올라가면 박살나요. 그런 거안 두드려 맞습니다. 이거 날라간다. 이거 들고 가라 그랬거든. 슈퍼맨! 슈퍼맨! 이거 들고 가라 그랬잖아, 형이. 들고 가, 더. 여기까지 들고 가, 여기까지. 얼만지 본인이 나중에 한번 손꼽아보고. 화장품.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 들어올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본인한테 음성으로. 이것도 홀딩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KMW 더 들어갑니다. 페이크함 치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 전고 좀 돌파한다. 아이. 야, 디스코야, 넌 그래도 요거 아꼈어. 아, 형이 아침에 손절함 쳤거든. 손가락 빨겠냐? 다시 돌아서는데 홀딩. 매수해가 올라간다. 예야. 그럼 됐어. 야, 큰일 났네. 누가 큰일 났는가 하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옴짝달싹, 야, 4% 간다, 야, 와, 참. 다 던지고, 다시 사놓으라 할 때, 안 사놓은 사람은, 자기 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따라달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어저께. 타이트하게, 내매매 하듯이 하겠다고. 내매매 하듯이 하겠다고. 디스코야, 디스코는 봤잖아. 응? 이제 형 매매하듯이 하겠다고.
솔직히 말해, 그 이전에는 좀 느슨하게 했어. 왜? 금방 팔았다가 금방 사 이러면 멘붕 오기 때문에 조금 참았거든. 그리고 손절도 조금 더 처지는 거 보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맘먹었어. 무조건 타이트하게 할 거야, 이제. 내 하듯이 딱할 거야, 내 하듯이. 코스피 인버스, 아 코스닥 인버스 오 매도다 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해요. 야, 더 올라타겠어 이거 잘하면. 종목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자, 듣고 계신 우리 팀원들 코스닥 인버스는 여차하면 던집니다. 지할 역할 다 하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셀켈 갖고 있거든. 우리 인원들이 셀켈 갖고 있기 때문에 5%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거 어차피 까지라고 버리는 카드도 했습니다. 그거. 와, 이거 세게 간다, 이거. 야, 이거 못 사넣었으면 진짜 욕 들어먹었다, 진짜. 이거는 못 사넣어요, 솔직히. 너무 붕 갔기 때문에 못 사넣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못 사놓으면 진짜 욕 들어 먹었을 거예요, 오늘. 사 들어갈 기회 충분히 있었거든. 9시 반에 KO 추가했습니다. 그죠? 그죠? 앞에, 그 앞에 보면 더 있어요. 10 있는데 그 일일이 못 찾겠습니다. 1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야, 이것들이 미쳤네. 이두 개가 지금. 야. 꽁이님, 나 부탁 하나만 합시다. 내가 기억을 좀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시그널 채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거 같으면 여기 딱 보유 비중이 딱 나오니까 인지가 잘 되는데, 이거 뭐 접근할 시간이 없어요. 중간에 채팅란에다가 우리 단톡방 채팅란에다가 조금 시간 날 때, 현재, 그죠? K는 15% 비중, 에코는 50% 비, 아, 그러니까, 에코는, 절반이니까, 에코도 15% 비중 유지, 나머지는, 동일한 비중 유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날려줘요. 제가 그 비중을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할게요. 요꽁이, 부탁할게요. 꽁이님, K는 다시 사놨어요? 안 사놨을 리가 없는데, 해란들은 무조건 하는데, 그죠? 또 건들리냐? 야, 이것들이 진짜. 여기 사놓고, 여기 사놨으니까 단가, 한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 58,600원 좀 되겠네. 꽁이님! 단톡에 단가하고 비중하고 좀 올려줘요.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들어갑니다. 이거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적당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셀케가 문제입니다. 셀케가. 이게 여기 딱 깨는 순간 진짜 별로로 바뀌거든요.
잽싸기 싫어. 선수 되겠다. 응? 선수 되겠다. 알바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집에 딱 앉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 그냥 괜히 알바 하러 가가지고 알바비보다 몇배 날립니다. 잘못하면. 아시겠죠? 잽싸기 싫었대. 참. 아이고. 경서가, 넌 잽싸기 싫었냐, 혹시? 아이고, 참. 좋은 거 많이 배우는 거다, 솔직히. 누가 이렇게 자세히 붙잡고 이야기해 주냐, 솔직히. 예를 들면 지금 뭐까지 생각한가 하면 오늘 저녁에 미국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지금 머리 안에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가 다 변곡이단 말이죠. 뭐 샀다고? 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 조금 그거 돼서 조금 이렇게 잘 지켜간다 해서 해칭을 하나도 안 하기엔 부담돼요. 기존 전략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해칭한 건 망하는 거고, 어차피 버리는 거고요. 그거는 나머지 게 있으니까, 그거, 올라가면 손실, 이거 해칭 역할 다 하는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금, 미국이 흔들리면 밑으로 한번 한 단계 내려올 수도 있고, 미국이 양호하면 한 단계 더갈 수도 있거든요. 내일 또, 그거잖아.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해칭은 일단 들어 갑니다. 해친 다안 던져요. 신이 슈퍼맨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리바이벌 해볼게. 디스코야, 시장이 괜찮은 국면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막 순환매가 나온다고 막 돌아가면서 좀 갔던 놈은 조금 주춤하고 그 다음날 뭐 다른 애는 못 갔던 애가 있으면 그게 가고 한다고 화장품 계통을 던지지 마라 그랬어 내가. 아까 한국 화장품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매도 의견이거든? 들고 가. 딱 그래. 여기 오면 매도 의견이에요, 원래는. 맞지? 응? 근데 이거 적당하게 시장 순환하면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고 가. 그랬습니다. 슈퍼맨. 맞냐, 안 맞냐? 신일도 들고 가. 야, 근데 진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다. 진짜. 이거, 퍽 하고 치고 가면 있잖아. 퍽 하고 치고 가면 욕심 부리지 말고 던져, 그냥. 퍽 하고 치고 가면, 얼만데, 단가? 디스코, 요, 디스코, 단가 얼마야? 참, 걔 더블 날라간다, 야. 오늘 직장인들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한다고 아침에 시그널 뒤늦게 본 사람은 진짜 대박, 진짜 재수입니다. 이거 손절 한번 안 해가지고 그거 세이브 되고 날라가고 에코프로도 손절 한번 안 하고 대박 날라가가지고 먹고, 야, 대박이네. 내일 아침에 손익 확인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뻥인지. 1850원.
들고 가가지고 혹시나 2,000원 가잖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 퍽 하고 치고 왔는데 윗골이 딱 달잖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 2,000원. 그러고 난 다음에 얘한테 복수하고 싶냐? 2,000원 갖다 딱 눌려주지. 1,820원. 그때 사노. 알겠지? 그리고 한 2,000원 인근까지 사고팔고 하면 돼. 곧 봄이잖아. 지금 뭐 봄인데, 뭐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한번 푹푹푹 갈 수도 있어. 셀케는 일단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시 좀 하는 애들 달라. K 알아서 20%딱 넣어놨잖아. 제 방송 한 1년 이상씩 듣고, 듣다, 이번 변동성 큰 장에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온 사람도 많아요. 자기소개할 때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송 1년여 듣고 혼자 대응하다 도저히 제가 한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중간 과정 약간 말이 조금 다르지만 맥락은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먹을 수 있는 거 빨리 끊고 그냥 다시 사놓고 이런 거 못하고 손가락 빨고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생각했답니다. 잘한 거지. 개연떡으로 날라간다 이거. 야참 재밌네 오늘. 야 이거 뭐 샤킹 당한 거 이걸로 바로 마네. 요 디스코 여기서 한번 당해 먹은 거 여기서 바로 마네. No problem. I'm Dr. K야. 자화 전자 단가 남겨 보십시오. 단가. 단가 냅두고 단가하고 관계없어요. 자화전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양호 본인 단가 잊어버리십시오. 본인 단가 관계없어요. 주가는 그죠? 최고 좋은 케이스로 간다면 한 8천원 8천 한 500원 여기 내려올 거거든요. 8천 5, 6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헤딩하면 적당히 끊으십시오. 6,100원 지키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토해내잖아요. 좀 주춤하면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경사가 맞다. 16초 차이나. 참 그게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전송해 주는 게 16초 차인데 경서가 16초 동안 살 시간이 있었어. 응? 빈정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대로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16초 지나도 살수 있었다니까. 사이 소리 듣고 사고 16요사 했는데 16초 뒤에 사도 됐다니까. 근데 주식한 지 이틀 만에 하기에는 너무 벅찬 트레이딩이다. 그건 맞아. 아까 뜬금장 온다는 사람 아직 있어요? 인버스 4가 있겠네? 조심해요. 생각을 너무 한 군데 고정하면 안 돼요. 하이닉스 던지라 했습니까? 올라가네. 먹고 또 먹고 얘가 또 들어갔어. 좀 한번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잘못 믿잖아요. 보여드립니다. 자, 팀K 수익 공개 딱 들어가시면요. 야, 미칩니다. 미쳐요, 그죠? 오늘도 수익. 얼마나 많은 사람 수익 난거 볼래요? 요 조용히 있던 분이 저한테 인정해 줬습니다. 전48% 먹었다고 자랑했는데, 흥, 나는 57% 먹었어? 이러면서 딱 보내줬습니다. 참. 하이닉스, 그죠? 7% 먹은 거 보이죠? 그죠? 하이닉스 5% 먹은 거 보이죠? 단타 막 치고 해서 그래요. 혼자 잘해요. LG 이노텍 이런 것도 막 먹어요. 대표 선수거든요? 카카오, 살아있습니다. 먹었어요, 단타. 그죠? 알테오젠 알아서 들어가고 혼자 다 먹었어. 7% 먹었어. 잘해요. 그러니까 선수 만든다니까요. 에코프로 BM 5% 먹은 거 보이죠?
이거 손실 아니에요. 오늘 그 찔끔 파는 거 손실 아니라고. KMW,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챙기면서 갔어요. 여기 있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링크에 보면 걸려 있어요. 수익 공개 보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 6개월 회원이 3월달 한 달에 누적 수익이 본인 본전이 6천 정도인데 2,100만 원 벌었습니다. 가입한다고 이렇게 된다 보장 못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 같으면 가입해라고 뻐꾸기 날려가면서 할 겁니다. 전 뻐꾸기 절대 안 날려요. 좀 저렴합니까? 저렴하냐고요? 마마 듣고 있어요? 마마 듣고 있습니까? 마마 이제 시작하는데 쫄지 말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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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 의견 홀딩 의견이옵니다. 마마 이분 아이디가 마마예요. 닥터케이한테 마마 소리 듣고 있어요. 왜? 5G 섹터도 괜찮거든요. 마마 홀딩 개그와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잘 알아야 된다고요. 예, 주말까지 들어보시고 주말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하십시오. 오늘 이거 하나로 저는 끝났다 생각합니다. 이거 KMW 대응 하나로 끝났다고 딱 생각합니다. 아침 방송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늘 어떻게 대응하는지만 딱 보십시오. 좀 빠졌어요. 던졌습니다. KMW 어저께 보고 왔어요. 여기 딱 올라탔어요. 여기까지. 4. 그리고 여기 딱 눌려줬어요. 4. 날라갑니다. 퍼펙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던지지 마. 올라가네. 퍼펙트.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더 지켜보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더 지켜보십시오. 자, 셀케가 진짜 중요한데요. 셀케가 박스권을 유지하고 이 정도로만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셀제는 부담돼요. 가지고 있는 분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밑에 박살나면 끝장나요. 그러니까 던져라 했습니다. 저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들고 온 겁니다. 저는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여기. 고점 단타 선수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갔댔어요. 여기서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들어갔어요. 7만 5천원인가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그럼 됐죠. 야, 하이닉스 날라간다야. 0.7이 날라간다고 표현하긴 못하지만 이전의 상황까지 생각하면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들어가 있거든요. 또 가지고 있어요. 또. 닥터케이 특기가 사고팔고 사고팔고입니다. 한번 팔고 안 끝난다니까 이거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에코프로 BM 이거는 이제 던졌어요. 그죠? 그냥 쭉 들고 가면요 중간 과정 다 패스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밑으로 처지면 먹은 거다 토합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해요. 야 10시 반이다. 자, 저 사칭한 사람 있습니다. 저는 무료 체험 뭐 이런 거한 번도 한적 없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칭이에요. 그 대신에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무료로 아주 고급 전략 다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료 방송에. 아무도 없어.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요. 방송 딱 때려치우고 가서 좀 배울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필 들어오네? 해필 들어오네? 그죠? 오, 셀트리온도 들어온다. 양호. 야, 핵심 주도주 군으로 들어오네. 오늘 외국인이 핵심 주도주 군으로 들어옵니다. 플러스 65억으로 돌아섰어요. 핵심 주도주 군. 동그라미가 많죠?
관심이 있는 애들 동그라미 치주는데, 그죠? 관심 종목군들의 동그라미가 많다는 것은 업종 대표주들을 슬슬슬슬 사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여기 살까요? 물어보거든요. 되겠냐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꼭대기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립니다. 이 깐죽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사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내거 아닌 겁니다. 한마디 말해가지고. 못사 들어갔다면. 그러나 그 반면에 KMW는 사 들어갈 자리가 되니까 사!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 코스닥을 많이 자제를 해야 되겠어요. 코스닥이 페이크 엄청 나오거든요. 그죠? 코스닥이 좀 비교적 가벼워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고 페이크 조금 나아요. 페이크 나오는 거 당해주고 다시 사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과연 팀원들이 그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수행하는 사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 방식이 맞다 생각하니까 하겠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따라와집니다. 수십 명이 있는데 뭐 들고 있는지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렇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가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전쟁터에서, 그죠? 전쟁하는 기분으로 우리 팀원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장된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진짜 열정적으로 매매에 임하고 있는지, 시장을 보는 뷰라든지 포인트가 괜찮은지는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손절했다가도 바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테크닉은 아무나 할수 없는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닥터K가 6개월 결제 시 1개월 무료 최초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이 가시면 즉시 해주시고요. 믿음이 안 가면 믿음이 갈 때까지 아침 방송 계속 할 거니까요. 원래 계속 합니다. 그때 믿음이 들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전 닥터키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